오늘 본문 말씀은 한 달 전쯤 매주 모이는 화요일 저녁 경건 훈련 시간에 다루어진 본문입니다. 그날은 경건 훈련의 목적, 특별히 내면성의 개발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며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그의 경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고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정작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거듭 읽으며 본문이 말씀하는 경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참된 경건이 어떤 경건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쳤던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정치에 관여하며 성전 중심으로 특권의식을 가졌던 제사장 그룹과도 구별되고 로마와 결탁하여 부와 권력을 휘두르던 사두개인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훨씬 서민적이며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율법 연구와 율법 준수에 집중했고 직업적으로 보자면 율법학자와 성경 기록을 담당했던 서기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극소수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거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거룩한 정신과 삶을 살며 강조했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 대단한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고 십일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바치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한 삶을 살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 실천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자세, 몸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기도 언어도 훌륭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기도라기보다 공중 기도를 드리는 어느 곳에서라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당대의 기도문을 사용한 기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들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세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처음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굉장히 크고 의미 있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그들의 경건이 이렇게 완전히 부정되는가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누가의 일관된 신학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의 병렬 구조인 그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회개를 첨가합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회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도 바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회개를 높이 삽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변화를 뜻합니다. 누가복음은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맥락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욕구중심적인 삶에서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회개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삶을 보면서 그들의 경건 실천에 근본적인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재의 경건 실천만으로는 근본적이고 진정한 변화로 이르지 못함을 꿰뚫어 본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실천하며 종교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틀이 갖추어지면서 자신들의 경건한 삶과 율법에 대한 그들만의 이해로 그들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다 생각하고 있음을 본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해석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것을 보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닌 감사를 고백하는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확신을 하면서,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실천을 하면서 자기들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다릅니다라며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며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을 볼 때 외형적으로 대단한 실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근본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라는 주어가 다섯 번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금식을 일회에 두 번 하고, 나는 내가 얻는 것에, 내가 버는 것에 십일조를 드립니다. 다섯 번. 나로 꽉 차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하나님께 나온 세리는 가난하고 찢어진 마음으로 본인의 한계와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세리 기도의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주어가 내가 한번 나오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문에는 이 주어 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to me, and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의 기도에는 주장하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과 죄성,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며 가슴을 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세리는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며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 했던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하셨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용납을 기도 안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리의 짤막한 기도만 나올 뿐, 자비를 구하는 기도만 나올 뿐 세리의 변화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만으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세리의 변화에 대한 아무 기록이 없다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제 마음에는 상당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리는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뿐 그의 변화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저는 세리의 변화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세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고 여러분, 이미 스스로 자신은 변화되었다는 바리새인은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할까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 세리의 변화는 어떤 변화이고 그 변화는 어디에 이르러야 하나요? 만약에 세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가 추구해야 할 변화의 전부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단한 변화가 주어져도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우리 모두가 초대받고 있는 변화는 오늘 본문에서 친히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으로의 변화입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과 소망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들을 향한 멈추지 않는 관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과 달리 사람을 분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을 향해 세상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무한한 자비로 그들이 자기 중심성을 떠나 집단적인 이 멤버의식을 깨뜨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걷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실천과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경건 실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무한한 긍휼과 자비의 주님, 한없이 자유로우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사시는 주님을 봅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존재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자유로우시고 생명으로 넘치고 한없이 자유로우신 주님,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이 가능하셨을까요? 주님의 삶을 보면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영적 실천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실천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영적 실천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산의식이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세례받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심오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존재의 중심이심을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여정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훈련과 같이 우리 삶에 내적 외적 질서를 갖추고 영성 생활에 익숙해지는 체계적인 훈련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기본적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종교적, 도덕적 틀이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시작입니다.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에 의한 훈련이 계속됩니다. 이 첫 번째 훈련의 체계가 이제 갖추어지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긴 밤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또 야곱을 긴 밤을 통해 베델로 불러 그를 완전히 훈련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의한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되어지는 변화가 아니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변화가 아닙니다. 한 현대 영적 안내자는 우리의 무의식적 습관과 싸울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우리의 무의식적 습관과 싸울 때 우리의 묵상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인 훈련이잖아요. 갖추어야 될 훈련이잖아요. 익숙해져야 되는 훈련들이잖아요. 우리의 묵상, 성찰, 우리 매학기 한 겁니다. 매일 한 겁니다. 묵상, 성찰, 결단,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 오히려 그런 수련을 통해 우리 안에서 가장 철저히 죽어야 하는 거짓자들이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 차원의 변화는 우리의 힘, 우리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철저히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우리 주님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서 배우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때 그런 변화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은총으로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건훈련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각자 나의 훈련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학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 과정을 마쳤고 어느 정도 영성 훈련에 대한 우리 경건 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또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우리가 주님의 완전함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제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마쳤으나 진정한 훈련이 주님에 의한 진정한 훈련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의 여정을 또 주님을 향하여 걷는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안에서 그분처럼 자라가고 또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은총으로 한 학기 우리 경건훈련을 마무리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생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처럼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여정, 따르는 여정을 온전히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